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예요? 저분. 지혜, 안녕하세요, 언니. 어, 혜연 언니 안 계세요? 못 왔어. 락커 잘 하고 오셨습니까? 많이 파셨어요? 완판요? 너 왜 이렇게 피곤해요. 피곤해? 오빠 좀 따뜻하게 떴어. 얼굴이 쪼그매졌네. 진짜요? 아, 오빠도 살 빠졌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살 빠졌네요. 살 빠졌어요? 응? 빠졌어요. 나? 몸무게 좀 공개하면 안 돼요? 어. 조금 빠지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상태 정도? 몸무게 공개해요, 우리. 몸무게를 왜 공개해? 인증. 하여튼 10kg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이징 가기 전 부터 베이징 첫 주 정도까지 좀 이렇게 빠지다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먹게 되더라고요. 막판에. 그래가지고 이제 맥주도 한잔하고 또 맥주 먹었구나 아빠. 아, 왜냐면 다들 이제 막 이렇게 또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또 다들 이제 고생했다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또 제가 안 먹으면 너무 또 다들 그래서 먹기로 해요. 90이래요 오빠. 그리고 그 왜 잘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그 뭐지? 베이징 덕도 맛은 봐야 되잖아요. 베이징 갔으니까. 근데 진짜 맛이 없었습니다. 맛있겠다. 한국에서 먹었던 베이징 덕에 비할 때도 거의 최악 수준. 오 아, 진짜요? 응.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베이징 올림 하계 올림픽을 갔을 때 먹었던 베이징 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훠궈는 좀 이색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훠궈랑 좀 다른 느낌이라서 부담. 훠궈도 먹었어요? 거부감이 있었는데.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덕은 그때 당시 엄청 맛있었는데 요번에는 큰맘 먹고 베이징 덕을 심지어 호텔에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이 없었다. 원래 룸서비스는 맛 없잖아. 아니 그냥 식당에서. 그러고 그 호텔이 뭐 이렇게 뭐 엄청 5성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5성급 아닌 것 같고 진짜? 네, 조금 눈탱이 느낌이 있는데 네. 이제 식당 문탱이요? 어? 문탱이요? 문탱이 느낌이 좀 있었어. 왜냐면 너무 비싸. 커피 한 잔이 14,000원 막 이러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이 문탱이지. 그치, 문탱이지. 어. 문탱이가 뭐야? 문탱이 맞았다고? 그러니까 좀 비싸게 범탱이 썼다 이런 느낌으로. 방송에는 쓸 수 없는 단어. 혹시라도. 혹시나. 예.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바가지. 예. 그리고 이제 식사 가격도 이제 아무리 이제 호텔이라고 해도 너무 비싼, 굉장히 비싸게 받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막 거기 시설이 엄청 좋으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 좋은 호텔인데 비싸다 그러면 뭐 우리가 두바이 간 것처럼 오케이. 근데 그건 아닌데 가격만 비싸니까. 그리고 근데 식당이 비싸지만 그 스테이크나 뭐 샐러드 뭐 이런 그 음식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베이징 덕을 시켰으나 그건 굉장히 맛이 없었다. 아 근데 호텔을 묵은 거예요? 응. 미디어 센터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디어 지정 호텔에다가 다 넣어놓은 거지. 방송 3사를 다 넣어놨지. 재밌겠다. 뭐가 재밌어? 3사가 방팅. 방팅. 아니. 아 SBS 몇 명? 몇 명? 방팅 가능? 아 모텔은 아니었어요. 모텔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3.5성급 정도인데 응? 5성급이라고 하길래 이스콘 아닌 것 같아요. 3.5면 너무 시설이 아니 왜냐면 나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몇 번 출장 가서 좋은 호텔에 있어봤는데 내가 생각해 난 처음에 5성급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갇혀있지만 지내는데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겠다였는데 갔더니 너무 불편한 거야. 점오성? 점오성이었나? You so stupid. 점오성.
근데 모르죠. 진짜 5성인지.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기억하는 베이징의 5성급 호텔들 수준에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폐쇄 루프라 그래서 뭐 비디오 마거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아예 담장 밖으로 못 나가는 호텔. 감옥처럼 이제 호텔 앞에 마당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제 그 철문이 열리고 미디어 버스가 들어오면 버스에 타서 버스에서 절대 못 내리고 이제 경기장으로 이동. 경기장 밖으로 못 나가고. 좋네. 뭐가 좋아. 그래서 오히려 거기 있을 때 한국이 막 코로나로 막 10만 넘고 막 이렇게 난리 난다는 얘기 들으면서 거기는 사실 통제를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로는 청정이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선물은요? 선물을 살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예 공항 면세점도 스타벅스조차 말하려고 했는데. 스타벅스조차 문을 열지 않고 아예 진짜? 아예 뭐 커피숍도 커피도 못 사. 그냥 그거 있지. 누르면 물 나오는 거. 호텔에 보통 기념품 음수대. 파는 데 있는데. 그러니까 없어 아예. 호텔에 볼펜도 없나요? 그러니까. 네모지 보통... 같은 거 뭐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보통 기념품 파는 거라 호텔 볼펜 하나 훔쳐온 거 있는데 줄까? 기념품 같은 거 파는 공간도 있을 텐데. 볼펜이랑 그 한국도 건조했나? 너무 건조해가지고 아토피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바디크림 하나 훔쳐왔는데. 뭐 어메니티니까 그건 뭐. 너무 귀여워. 에펠탑 뭐 이런 것도. 에펠탑? 에펠탑은 아니죠. 아니 그리고 그 이번 올림픽 때 처음 본 광경인데 네. 빙뚠뚠을 비롯한 이 올림픽 마스코트를 살 수 있는 공식 기념품 샵 그게 이제 국제방송센터라는 IBC라는 곳에 딱 하나 있는데 갈 수 있는 곳이 거기 가지 거기가 그러니까 내가 모든 올림픽을 가면은 이제 그런 마스코트가 초반에 엄청 잘 팔려 네. 줄 서서 사고 막 물건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폐막하기 전날쯤 이제 물건이 떨이가 남아가지고 네. 그때 막 반값 할인, 3분의 1 가격 할인 막 이렇게 막 밀어낸다고 그 타이밍을 기다렸는데 끝난 날까지 폐회식하는 날까지 줄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못 샀다. 뚠뚠이 인기가 많나 보네요. 이번에 약간 어디 뭐 따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사자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게 이번에 귀엽게 뽑히기도 했고 아 그 다음에 하나 있다. 아니 하나 있다가 아니라 호텔의 장점 하나. 난 또 선물이 하나 있다는 줄. 호텔 장점이 음식을 주문하면 네. 음식을 이렇게 룸서비스 주문하잖아. 그러면 일단 그 룸서비스 주문하면 갖다 주는데 코로나라고 로봇이 갖다 줘. 특이해. 신기하다. 전화가 와 일단. 배달이 되면 방에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받으면 중국말로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이래. 그러면 문을 딱 열면 로봇이 이렇게 서 있어. 오픈 도어. 그러면서 로봇의 배가 이렇게 열려. 거기서 음식을 꺼내고 걔가 이렇게 닫고 가. 뾰뾰뾰뾰뾰 하고 가. 그래서 선물은요? 설 수가 없었다니까. 그 로봇이라도. 거기 밥그릇이라도. 아니 거기 로봇이라도 가져가. 노력은 했어야지 오빠. 무슨 노력을 해. 포크라도 걸려. 갈까요? 시간이 없죠. 광고 멘트 가겠습니다. 로봇 한번 보여드릴까요? 포크라도 가져와요. 잘 못 떴어. 우와. 처음 완종 再开启. 小鹿任务完成了，感谢角色使用。喜欢我的话，就在网上给小鹿一个好评吧。 엄청 나올 줄 알았구나. 진짜 많이 나왔지. 다이어트 했다니까. 생각보다 조금 실망. 이러고 가. 지가 엘베 타고 와가지고. 나 8층인데. 엘베 타고 와요? 앞에서 기다려? 엘베? 복도 끝에서 뭐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귀여워. 이러면서. 아 그리고 내가 방을 잘못 당첨받아가지고 너무 어둡고 제일 좁은 방에 있었거든. 그리고 얘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한데. 와 왔다.
집으로 들어 안에 좀 부르지 그랬어요. 응? 좀 들어. 얘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아, 그 생각 못했네. 놀다 갈래? 아, 놀다가 아 웃기겠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거 보면. 엘리베이터에 사람 너무 많으면 안 탄다? 안 하래요 오빠. 아 그래? 한 번 밑에 하겠습니다. 하래 하래. 라면 먹고 갈래 뭐야? 뭐지? 광고 멘트. 어디까지 한 거야? 저희 협찬 멘트 소개 선물 소개드립니다까지 했습니다. 사이보그지만 괜찮은 뭐야? 충전 하고 갈래 누구냐? 충전. 아 너무 웃겨. 자 갑니다. 매운 돈가스 먹어봤는데. 금왕 돈가스. 그 뭐야? 성북동 금왕 돈가스. 망원 돈가스가 짱이죠. 망원 우동. 아시죠? 근데 피디님. 주로 술 드신 분들이 가잖아요. 아 해장하러? 네. 아, 요즘에는 늦게까지 안 해서. 아, 24시간 안 해, 요즘. 맞아. 오빠 모르시죠? 나중에는 같이 가드릴게요. 몰라요? 망원 돈가스? 그 지나가면서 아. 한 번씩 다, 아, 여기? 어, 이런 어, 느낌. 즉석우동이랑 같이 파는 데인데 진짜 맛있어. 망원동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망원동이 이제 핫해질 때쯤에 짬이 차서 회식 거부권이 생겼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갔어. 맛있는데 몇 군데는 가봤는데 맛있다. 정광수 돈가스? 을지 돈가스? 써놔야지. 정광수 돈가스 맛있지? 옛날 느낌 난다는데. 정광수 돈가스 망원에 있어요. 그래? 그 온정 온정 돈가스인가? 그 매운 돈가스 파는 그 집에 안 매운 돈가스가 진짜 맛있어요, 오빠. 이거 다 경양식 스타일? 어 어. 그 온정 온정 돈가스 맞나? 그거 어, 뭐지? 온누리에. 그, 온누리에. 그게 오빠. 이름이 뭐지? 내가 지성이랑 가서 먹은. 어? 어디지? 거기 아니에요? 바보짓 바보 어 가로수길 아니지 신사동 그냥 바보짓한데 해버지랑 가서 한번 먹고 맛 없었어요? 아니 너무 맛있었지 너무 맛있었는데 이제 자리가 좀 뭐랄까 좀 오, 묘하게 돼 있어 이렇게 정돈 아니 자리가 바 형태로 이렇게 앉아서 앞줄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보고 먹어야 돼 반대편에 아, 있는 사람 나 그런데 알아요 나 예인이랑 갔었는데. 뭐더라? 이름이 까먹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D글자로. 이렇게 D글자로 돼 있고 아, 안에는 주방처럼 돼 있고. 여기 주방 있고 여기 그래서 마주보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마주보는 것 때문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마주보고 그게 2열, 2열로 돼 있어. 이게 비어있지. 어 안에 비어. 여기 음식 그 세프님들 계시고. 그래 카츠바이 콤반. 맞아. 어, 카츠바이 콤반. 그래놓고 거기를 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어서 다시 한번 가자. 라고 해서 가서 내가 먼저 도착해서 줄 서 있었어. 근데 보니까 줄만 서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거 써야지. 키오스크에다가 뭘 입력하고 서 있어야 되더라고. 네. 근데 안 하고 내가 서 있어가지고 기다렸어. 또? 아 용곡창 가고 싶네. 저기 용곡창. 생각해보니까 용국이 형도 대답은 안 해. 아. 형 여기 곱창 하나 그거 하나 더 줘 그러면. 안 먹어. 숨으로 대답하자. 숨으로. 맞지. 형 소주 한 병 더. 그러면. 맞아. 맨날 갖다 주려 했어. 근데 시키기 전에 와서 물어보시잖아요. 이거 좀 더 줄까? 미친 듯이 일하다가 막 일하는 거 우리 보면서 와 여기 장사 잘 되네. 막 이런 식으로. 실제로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에도 안 차지만 우리는 어 손님 많은데? 막 이런 식으로 그 얘기 들으면 더 열받지. 맞아. 형 손님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뭐가 많아? 맞아. 뭐가 많아? 다 돌한대. 그러다가
이제 잠깐 토크바웃 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형 소주 한 잔만. 맞아 맞아. 한마디도 못하고 가잖아요. 싫어하는데.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됐습니다. 아니 뭐 영화 촬영하는 거는 저희가 봐드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부산에서 하는데. 아 지방 촬영인데도 아, 올라오겠다? 아, 그럼요. 밤이 새서라도 와야죠. 한 주 누가 한다고 뭐 그렇게. 아, 네. 안 돼 안 돼. 절대 나 여기 본드 붙이고 앉아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랬어. 그때 못 올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 너무 무리면 그러면 그 오빠 혼자 진행하겠다. 누가 그때도 아니라 괜찮다고. 아 누구 오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안 온다고 해도 지혜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고. 누가 오든 안 오든. 오빠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내가 또 해줘야지. 뭐 그렇긴 하지만. 가자 사진 찍어요. 이거 보니까 진짜 봐봐. 이게 왜 축성제가 됐지? 그러니까 다시 하나 한 번 한 장만. 섭섭하다 살 빠지니까. 뭐가 섭섭하다는 거야? 이게 뭐 베이징 덕이라도 들고 있어. 빙뚠뚠. 어 빙. 어, 베이징 덕 하나 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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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바로 좀 끌게요. 네, 안녕. 아, 오늘 수요일이구나. 네. 누구 와요? 박펠레. 어, 어.